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빅토리아 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빅토리아 수련회 첫 번째 날 꽃이 하얀색으로 향기를 내뿜으며 피는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 두 번째 날 분홍색 꽃으로 빅토리아가 변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가 그곳에 밤 11시쯤에 도착해서요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진 작가님들이 오셔서 랜턴으로요 꽃을 비추면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. 저희도 그곳에 합류해서 영상을 잠깐 담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는요 최명석 사진 작가님께서 빅토리아 수련회 첫째 날 향기를 내뿜으며 하얗게 핀 상태와 또 둘째 날 분홍색으로서 화사하게 핀 상태 작가님이 남겨주신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요 오늘 밤에 찍은 야화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밤에 피는 꽃 야화도 빅토리아 수련처럼요 밤에만 핍니다. 그런데 빅토리아 수련은 이틀만 피고 3일째는 꽃이 지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했죠. 그런데 야화는 밤에 피었다가 새벽녘에 오므라듭니다. 꽃잎이.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날 동안 그 밤에 이렇게 피는 것을 반복하는데요. 야화도 아주 화사하면서요. 멋있는, 아니 아름다운 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낮에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 아니고서는 밤에 피는 꽃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밤에 피는 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빅토리아를 찍으면서요 또 옆에 야화가 피어 있는데 그 야화 수련까지 함께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화평방송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언제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불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